2023년의 크리스마스를 이대로 떠나보내기엔 뭔가 아쉬우신가요? 허전한 마음 그 밤에서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성탄 특집 크리스마스의 끝을 잡고 크리스마스는 끝나가지만요, 그대들을 위한 선물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성탄특집 크리스마스의 끝을 잡고,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아주 특별한 게스트입니다. 단일아 이 밤에 저는 못하겠네요. 네, 매일 그 밤에 4부를 열어주는 목소리. 이 중간에 그 목소리가 궁금하시다는 분들 꽤 많으셨던 것 같은데, 자 가수 써니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버레츠에서 경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 써니로 돌아온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9178님이 써니님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뭐 하면서 보내다 오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아, 반갑습니다. 뭐 하다 오셨어요? 아, 오늘 사실 정말 별다른 게 없어서 좀 말하기 민망하네요. 저 사실 별 게 없었어요. 뭐라도 아무거나 해줘요. 뭐 먹고 왔어요? 저녁은 오늘 뭐 드셨습니까? 샤인머스켓 먹고 왔는데 많이 달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좋아요 요즘. 되게 있어 보이네요. 샤인머스켓. 네, 당도가 네. 좀 좋더라고요. 네. 너무 달지 않아요? 좀 약간 네. 소름 끼치긴 하는데 가끔 네. 그걸 원할 때가 또 있어요 몸이. 오늘은 아주 네. 달달한 스윗한 샤인머스켓 드시고 오셨답니다. 조윤정 씨는 써니님 크리스마스에 만나서 좋네요. 연말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근데 뭐 며칠 너무 안 남아서 네. 연말이라 아무래도 좀 바쁘죠 써니 씨. 네 그렇긴 한데 더 바빠지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어요. 네. 어떤 뭐 지금 요즘에는 주로 이렇게 그래도 아무래도 연말에 약속들이 많잖아요. 네. 뭐 약속들을 많이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지내요? 어떻게 연말을 좀 채워가고 있습니까? 좀 사실 최근에는 12월 17일에 제가 겨울 싱글이 나왔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음원 관련된 활동들 하면서 지내고 있었고 아마도 연말은 같이 작업한 친구들, 오빠들, 동료들과 함께 네. 보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동료들과 있습니다. 함께. 네. 그 새로 릴리즈한 그 싱글은 이따가 라이브로 뭐 혹시 들려주시나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자 어쨌든 오늘 크리스마스 남들은 다 쉬는 빨간 날인데 네. 이렇게 또 이런 날 흔쾌히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써니 씨랑 너무너무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네, 동생이라 네. 뭐 이렇게 그 게스트로 만난 이 상황이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뭐 되게 편하기도 하고 사실 저에게는 제가 또 정엽 오빠와 우리가 언제 만나죠 처음에? 저희가 사실 처음 뵌 게 정엽 오빠 콘서트에서 제가 정엽 오빠 코러스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 콘서트부터 했었나요? 맞아요. 단독 뭐 콘서트 브라운 아이드 솔 네. 콘서트도 하고 뭐 워낙에 네. 뭐 브라운 아이드 솔 말고도 워낙에 네. 많은 분들의 코스를 하셨지만 네. 네 그래서 그때에 또 오빠를 뵙다가 이렇게 마주보고 오빠를 뵈니까 제 입장에서는 와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좀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늘 경선 씨는 옆에서 보면 참 열심히 사는 친구였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공연장에서 처음 이렇게 무대에서 만났다가 네. 그래서 그냥 늘 그냥 되게 친한 동생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게스트로 모시니까 뭔가 더 이상하게 불편한 느낌 있잖아요. 아, 저 지금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군대 같은 느낌이 있고 네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제가 지금 약간 군기가 바짝 들어서 네 이하사입니다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원래 경선 씨거든요. 근데 이제 활동은 이제 네. 써니로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뭔가 경선이라는 이름이 사실 더 익숙하긴 한데 지금부터는 그래도 써니 씨라고 계속 꼬박꼬박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07님이 써니님도 크리스마스라 빨간색 옷을 챙겨 입으신 건가요? 어우 센스 하셨는데. 아 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눈에 잘 보이나요? 경선 씨래 자꾸 네. 써니 씨가 워낙에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 참 센스 있는 네. 성격 좋고 아유, 네. 감사합니다. 노래 잘하고 참 뭐 그 어떤 거를 주변에서 아 써니 넌 좀 보통 그런 얘기도 들어요. 뭐 아 이런 게 좀 단점이야.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그냥 항상 되게 저희를 만날 때마다 늘 되게 잘 웃고 네. 둥글둥글하고 네. 뭔가 잘 받아주고 네. 네.
받아치고 네. 그만 받아주라고들. 아, 그냥 늘 받아주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적당히 받아줘라고 이제 골라서 받아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성격인 것 같아요. 좀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참 좋은 성격이에요. MBTI가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요. 최근 왔다 갔다 해요. 네, 최근에 마지막으로 나온 건 INTJ입니다. INTJ? 네. 아, 모르겠다. 네. 자, 0922님께서 써니 씨 원래도 목소리 좋다고 느꼈지만 크리스마스랑 진짜 잘 어울리는 목소리예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라이브를 사실 그대밤 정엽입니다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라이브예요. 저희가 이제 라이브 코너가 특별히 없거든요. 네. 근데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자 한번 준비해봤는데 거기에 또 감사히 응해주신 우리 써니 씨가 첫 번째 라이브로 준비한 곡 어떤 곡입니까? 네, 이 곡은 아까 말씀드렸던 12월 17일에 발매된 제 겨울 싱글 윈터송이라는 곡입니다. 어떤 곡이고 누가 만들었어요? 이 곡은 로우키라는 저희 프로듀서님께서 함께 작업해 주셨고요. 저는 가사 작업에 함께 참여를 했고 좀 겨울에 밝고 경쾌한 웸이 생각나는 라스트 크리스마스 같은 겨울 노래를 갖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그런 어떤 모티브를 나름 생각했구나. 저도 사실 당연히 들었죠. 써니 씨 노래를. 근데 네. 너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약간 그런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좀 물씬 나길래 네. 사실 우리가 겨울마다 시즌송 뭐 다른 계절들도 다 시즌송을 내지만 네. 겨울에는 사실 이렇게 겨울 시즌송 내는 게 생각보다 네. 이제 뭐 치열하기도 않고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곡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걸 또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니까 저희도 너무 또 선물을 받는 느낌인데요. 자, 그러면 바로 라이브로 한번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게스트 모시고 이렇게 제가 LP 카페 이후로 제가 너무 떨려요, 지금. 가수를 모시고 또 라이브를 진행하는 MC가 되니까 뭔가 저도 좀 되게 새롭네요. 혹시 제가 좀 머리띠를 좀 착용해도 될까요? 맞아. 그리고 또 써니 씨가 저한테 선물도 왔는데 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걸 또 준비해 온 거예요? 아, 그럼요. 오늘 또 중요한 날인데. 고맙습니다. 또 그럼요. 우리 네. 그 밤을 네. 위해서. 네. 윈터송입니다. 잠이 들면 한 걸음 두 걸음 조금씩 다가와줘. I'm the love with you. 두 눈에 담아 Time is for you. 하얀 눈과 함께 이 계절 coming. 추운 겨울 그댈 닮은 이야기 시외에서 내려가 너와 나의 이야기 잠든 밤 눈처럼 하얗게 꽃 피워가네. 5월의 따스한 봄바람 지나가고 길었던 여름도 어느새 잠이 들면 한 걸음 두 걸음 조금씩 다가와줘. I'm the love.
메리 크리스마스. 네. 써니의 라이브였습니다. 윈터송 듣고 오셨어요. 용은숙 씨가 어머머 노래도 좋지만 루돌프 귀 머리띠를 가져온 센스 굿. 그리고 써니님 목소리가 참 따뜻해요. 이 아우, 추운 감사합니다. 겨울에 이렇게 따뜻해도 되나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써니 씨가 오시면서 딱 들어와서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네. 눈사람이 있는 선글라스를 이렇게 주셨는데 아. 이거 다시 뭐 가져가시는 거 아니죠?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이거 좀 괜찮나요?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오늘 코트랑 딱이신 것 같아요. 아 갑자기 네. 한층 업되네요. 아, 네. 좋은데요? 네, 자, 잠시 이걸 좀 끼고 네. 오늘은 또 크리스마스니까요. 네. 네. 약간 다른 프로그램으로 갑자기 변한 것 같은 약간 가변적인 프로그램이 되네요. 아, 네. 아니 굉장히 세련된 무드로 우리를 데려가 준 윈터송이었는데 써니 씨가 보니까 약간 시티팝의 그 무드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 어, 정확하게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 아, 뭐 저 무슨 축구 해설자인 줄 알았어요. 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아,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예. 네, 그런 제가, 무드를 좋아하나 봐요. 아,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갑자기 오빠 무드로 이렇게 안경을 쓰시니까 어, 순간 제가 처음에 뵀던 분과 너무 술자리인 줄 알았죠? 아, 네, 네, 죄송해요. 우리 항상 공연 끝나고. 아,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 시티팝 참 좋아하고요. 제 목소리랑 잘 어울리는 장르가 뭘까? 사실 많이 제가 다양한 장르를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주변에 같은 동료 뮤지션으로서 써니 씨가 진짜 다양한 장르를 뭐 바바레스 때도 그렇고 네.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약간 또 새로웠어요. 근데 아, 그래요? 어, 이렇게 잘 어울렸나? 어, 참 잘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진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군요. 아, 네. 그래서 주변의 반응들도 어, 꽤 괜찮은 것 같고 해서 한번 요 장르로 다양한 노래를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계속 드림일 생각이군요. 어, 그건 한번 여러분들 반응을 한번 보고 네. 반응은 지금까지 괜찮죠?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저는 목소리랑. 더 격한 반응을 원합니다. 아 그래요? 자 네. 일단은 요 윈터송을 들은 그대들의 메시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반응을 한번 보죠. 8585님이 크리스마스에 써니님 라이브라니 귀요광 제대로 합니다. 노래가 따스한 느낌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김혜정 씨는 써니님만의 맑은 목소리 너무너무 상큼하다고. 그러니까요. 참 목소리가 되게 맑죠. 김현균 씨는 써니 씨 목소리 듣고 봄이 어? 벌써 따뜻해졌나? 라고 하면서 일찍 오면 어떡하죠? 참 포근한 목소리입니다. 아, 아 거의 시인이시네. 이분은. 아. 네, 형균 씨. 네. 감사합니다. 네. 홍예리 씨는 써니님 귀여우세요. 너무 귀여우세요. 본인이 귀여운 거 알고 계시죠? 하셨는데 어때요? 어, 안 귀엽진 않은 것 같은데 또 엄청 귀여운 타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빠? 어... 써니 씨가 보통 약간 그런 오글거리는 거 잘 이렇게... 네. 평소에는 좀 어, 그런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저 많이 털털하죠. 그렇죠. 되게 네. 털털한 스타일이에요. 네. 엄청 털털해요. 네. 그래서 뭔가 본인이 귀여운 걸 알고 계신다기보다는 네. 본인 안 귀엽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아마. 네. 1570님께서 옆뒤 때문에 웃겨서 보는 라디오 못 보겠슈 크크크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네. 너무 웃겼나요? 네. 좀 잠깐 좀 벗고. 어. 고마워요. 어쨌든 선물. 안경 선물. 네. 자, 어, 어쨌든 오늘 많은 분들의 그 반응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달달하다는 아. 반응이거든요. 네. 오늘 뭐 샤인머스켓도 뭐 아. 드시고 왔다고 그랬는데 어, 샤인머스켓만큼이나 굉장히 아. 어. 본인이 진짜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어, 네. 이건 찐이었습니다. 샤인머스켓 먹어봐야겠네요. 아. 박현일 씨는 바버레츠라는 그룹 활동을 하다가 솔로로 활동할 때 장단점도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좀 심심하지 않죠. 좀 티키타카 할 친구들이 있고 또 메뉴가 식사 메뉴가 아, 자꾸 쓰고 싶어요 이거. 아니, 왜냐면 뭔가 아, 그래도 네. 오늘 좀 어, 특별한 스페셜 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원래 저 이런 거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잘 안 하고 네. 저는 약간 좀 나쁜 남자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쓰고 싶네. 제 마음이니까요. 아까 뭐 보기 싫다고 그랬는데 네, 보실 분들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네 장점은 그렇고 어, 단점은 식사 같은 경우 내가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끼니를 계속 채우다 보면
멤버가 3명일 때는 하루에 한 9끼도 먹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좀 불편했다. 뭐야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아니, 알기는 아는 네. 압니다만은 아, 생각보다 또 여자들이 먹는 거에 굉장히 예민해서 또 그리고 끼니가 또 사람마다 또 때가 달라서 그럴 수 있죠. 네. 또 메뉴도 다르고 아무래도 또 이제 예민한 네. 작업들을 하니까 네. 조금 더 예민한 난 한식파인데 뭐 누군 양식파인데 이러면서 선희 씨는 진짜 한식파예요? 전 사실 맞춰서 먹는 편인데 전 원래 구황작물파였는데 이제 한식파로 변했습니다. 아, 감자고구마, 약간 옥수수 뭐 맞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네. 자, 우리가 잠시 웃는 사이에 또 제작진분들은 라이브를 한 곡 더 준비해놨거든요. 네, 그럼 또 바로 가야 돼요. 아, 저 지금 이런 네. 분위기로 네. 사실 말하다가 갑자기 노래하기 쉽지 않은데 아, 그러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네, 해야죠. 근데 음원이에요, 음원. 아, 음원? 저도 라이브인 줄 제가 알았구나. 라이브인 줄 알고 사실 저도 라이브인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약간 혼선을 줘서 아, 네, 아닙니다. 자, 선희 씨 목소리 흘러나옵니다. 겨울아이 듣고 올게요. 우리가 늘 함께한 1년의 마지막 축제 유난히 털내라 그대의 밤 정엽입니다. 4부 시작했고요. 방금 들으신 목소리의 주인공이죠. 가수 써니 씨와 성탄 특집 크리스마스의 끝을 잡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내가 부른 로고송. 네, 그 밤 스튜디오에서 듣는 기분은 좀 어때요? 좀 이상해요. AI 같아요. 누가 날 도용했나? 약간 이런 느낌? 자, 이 4부의 문을 열어준 목소리 바로 써니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요. 크리스마스에도 그 밤과 함께해 주시는 그대들에게 이런 사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나눌게요. 자, 크리스마스가 끝나기 전 내가 그 밤에서 선물을 꼭 받아야만 하는 이유인데요. 아주 처절하고 안쓰럽고 살짝 불쌍할수록 선물 당첨의 확률은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저 조카들 선물 사느라 50만 원 써서 1월에 라면만 먹어야 해요. 전 남자친구랑 지난주에 헤어져서 어렵게 예약했던 레스토랑 대신 혼자 떡볶이 먹었어요. 뭐 이런 사연이 되겠죠. 실제로 저희에게 온 사연이거든요. 자, 오늘 사연 보내신 모든 분들께 선물로 외식 상품권 그리고 가장 처절한 한 분을 뽑아서 커피 3종 세트 약도라지청까지 맞아 뭐 약간 이 뭐라고 그럴까요? 연결이 좀 약간 좀 특이하죠? 네. 네. 어쨌든 그냥 드리는 겁니다. 자, 선물 두 개 더 얹어 드릴 테니까 써니 씨 사연 어디로 보낼까요? 네. 문자 번호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길지 않아도 임팩트만 있으면 되니까 빨리빨리 보내 주세요. 아, 참 또박또박 잘도 읽어 주시네요. 자, 혹시 뭐 써니 씨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언제일까요? 오빠들 공연이요? 자, 그런 형식적인 대답 말고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네. 진지하게 네. 작년 크리스마스는 뭐였어요? 아, 작년 크리스마스 때 집에서 나 홀로 집에 봤어요. 피자 시켜서 먹으면서 근데 솔직히 저는 네. 뭐 이제 뭐 세대마다 조금 그 영화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써니 씨한테도 나홀로 집에예요. 네, 저는 맞아요. 무조건 크리스마스에는 사실 나홀로 집에가 가장 그 분위기를 이렇게 뭔가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제가 미국에 살아본 것도 아닌데 괜히 뭔가 되게 그렇죠. 기분이 풍성해지는 느낌이 사실 들어요. 크리스마스는 마치 그래야 할 것만 같고 네. 네. 자, 뭐 별건 없습니다. 우리가 다 크리스마스 써니님이라고 해서 네, 써니씨라고 해서 별건 없었던 거예요. 네. 네. 7863님께서 써니님 본인이 안경 선물해놓고 본인이 너무 빵 터지는 거 아니에요? 하셨는데 아 이거 진짜 근데 네. 코가 아파가지고 못 쓰겠어. 이게 사실 이게 좀 그 귀엽습니다만은 이런 게 좀 조악하잖아요. 그래서 네, 코받침이 없어서 저같이 이렇게 코가 이렇게 높지 않은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이러시면 진행을 못하겠어요. 네, 제가 어떻게 안 웃습니까? 자, 유주희 씨는 잘 어울리세요, 옆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원카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약간 비웃는 것 같으면서도
자, 김혜정 씨가 써니님은 취미 생활 있으신가요? 집에 계실 때는 뭐 하면서 시간 보내세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아, 사실 이런 질문들 받을 때마다 제가 정말 재미없는 사람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니 근데 그게 사실 솔직한 대답이에요. 뭐 없는데 네.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아 뭐 저는 사실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네. 그런 것보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는데요. 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취미가 많으셔서 뭐 운동도 다니시고 막 이러는데 뭐 걷는 정도를 좋아하지. 아 걷는 정도 우린 다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걷죠. 그렇긴 네. 하죠. 그 정도만 걸어요. 그러면 가장 네. 선 씨가 아 그래도 나는 좀 나름 좀 액티브하게 뭔가를 좀 하는 거는 뭐예요? 액티브하게요? 네. 노래하는 거 말고.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정말 미친 듯이 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없으세요? 저는요 정말 걷다가 갑자기 막 전력 질주를 미친 듯이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다행히 뭐야? 그 한강 뚝방길 쪽에 살아서 그때 정말 밤에 미친 듯이 갑자기 뛰어요. 약간 귀한팔사 느낌이네요. 근데 좀 동의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없나 봐요. 뭐 다음 아, 그래요? 메시지는 없나요? 아, 죄송합니다. 네. 왜 갑자기 이렇게 뛰고 싶을까요? 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느낌을 너무 안 받다 보니까 살면서 미친 듯이 뛰고 나서 그렇게 막 피가 막 돌고 나면 와 내가 진짜 진짜 살아있구나. 약간 아 진짜 이러는... 평소에 너무 가만히 있나 보다. 네. 그러니까 막 뛰면서 네. 이럴 때라도 조금 뭔가 왜냐면 작업실에도 계속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한테 하는 약간 생존 신고 같은 느낌인가 봐요. 네. 네. 아, 고급스럽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정 씨가 방금 읽어드렸고요. 2911님은 써니님 작사 작곡도 하시잖아요. 어떨 때 노래가 가장 잘 써지시나요? 사실 사부의 문을요. 네 그 음악도 사실 써니 씨의 자작곡이잖아요. 네. Run이라는 곡인데 어떨 네. 때 좀 잘 써져요? 사실 별 생각 안 할 때가 제일 잘 써지는 것 같아요. 아 주로 뭘 안 하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네. 해야 된다고 압박을 받으면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생각이 좀 안 나고 그러다가 아 모르겠다 하고 화장실에 한번 가면 그때 생각이 잘 나요. 아, 네 화장실. 아니 꼭 화장실이 아니어도 여러분 좀, 그러니까 네. 무언가 집중을 했다가 잠시 환기시켰을 때. 환기시켰을 때. 네, 그럴 때 뭔가 작업이 좀 잘 되더라. 그러니까 뭐 정말 자주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자주 있는 일은 아닐 텐데. 네. 네. 그냥 열심히 써요, 여러분. 최근에는 약간 어떤 상황일 때 그 뭔가 감성이 좀 떠올랐는지 그런 감각이 좀 이렇게 갑자기 좀 올라왔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매일 아침에 그 저 스스로는 약간 씨앗을 이렇게 심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모티브를 한 5개씩을 짧게 만들어요 아침에.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스튜디오로 갑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빌드업 시킬 게 있으면 시키는 게 이제 어떤 루틴이에요. 아 거기서 이제 빌드업을 하는 네, 네. 그런 식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크리스마스라서 또 이렇게 캐롤도 준비해 오셨어요. 감사하게 네. 뭐 이렇게 술록 머리띠만 하고 온 게 아닙니다 지금.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라이브 들려주실 네, 선물해 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네 어제 오늘 눈이 폴폴 내렸잖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인데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준비했습니다. 아, 제가 리허설 때 살짝 들었는데 아,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가 끝나기 전 내가 그 밤에서 선물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 네, 메시지로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많이 뽑아서 외식 상품권도 드리고 네, 커피 3종 세트 약도라지청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저 혼자 있으니까 혼자서 박수로 써니 씨의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청해드릴게요. 써니의 라이브였습니다.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자 그대의 밤 정엽입니다는요. 오늘 가수 써니 씨와 함께 성탄 특집으로 함께 마련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그 밤에서 꼭 선물을 받아야 하는 이유 네,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받고 있거든요. 자 그 전에 또 노래 듣고 유주희 씨가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부르셨지만 써니님 목소리가 맑아서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120님은 써니 씨의 라이브가 선물이네요. 목소리가 진짜 청아하고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가 뭐 미국 얘기했는데 네. 아 굉장히 뭐 어디 꽤나 좀 오래 살다 온 느낌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약간 뉴저지 쪽에. 하이 이 앞뒤 죄송합니다. 하이 네. 네.
네, 자 내가 그 밤에서 꼭 선물을 받아야 하는 이유. 자 우리 한 분씩 같이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선희 씨가 한번 먼저 소개해 주실래요? 신동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회사 동료들이랑 다 비슷한 나이라 종종 밖에서 만나 밥 먹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에 커플 모임 한다고 저도 오라는 겁니다. 저만 여자친구가 없거든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서 즐거운 척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난 일에 집중할 거야, 연애는 좀! 이라고 거짓말했는데 그걸 다 믿고 소개팅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유유. 처절한 솔로 두 분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유유. 아... 그러게요. 나름 그냥 네. 네. 이렇게 커플. 근데 커플 모임인데 굳이 커플이 아닌 분 동희 씨를 굳이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건 네. 또 이렇게 좀 갔어야 됐나요? 아니 좀 잘 챙겨주면 좋은데 또 불러놓고 또 이런 분위기는 또 좀 잘 안 챙겨주지 않나요? 아니면은 제일 좋은 건 그거죠. 이렇게. 또 이렇게 싱글이고 솔로인 네. 친구를 한번 한 분 또 이렇게 거기에 센스 있는 누군가가 네 불러가지고 이렇게 같이 약간 이렇게 분위기 좀 만들어주는 뭐 이런 것도 괜찮았을 텐데 참 아쉽네요. 센스가 아쉽습니다. 네. 5293님은 오늘 최악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유유 코로나 걸린 저를 두고 저만 두고 가족들 모두 함께 놀러 나갔어요. 냉장고를 뒤졌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대충 먹고 누워 있네요. 아니 근데 예. 네. 뭔가 이렇게 좀 대책이 아무것도 없었나요? 네. 그리고 또 요즘 코로나를 또 한 번만 걸리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걸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에는 조금 서러우시겠어요. 아프면. 아니 그러니까요. 요즘 뭐 사실 배달 앱도 참 좋은데 뭐라도 좀 이렇게 네. 뭐 그래도 좀 근사한 거 이렇게 좀 시켜서 드시지. 아, 좀 왜 좀 가만히 두셨습니까? 시켜 드세요. 그러니까요. 얼른요. 뭘 시켜 먹으면 좋을까요? 일단 뭐 대충 먹고 누우셨다는데 배는 안 고프실 것 같긴 합니다. 주로 뭐 야식하면은 뭘 시켜 드세요? 선희 씨는? 진짜 솔직하게요? 저는 곱창 아니면 닭발이요. 아니 뭐 사실 야식하면은 네. 뭐 곱창, 닭 네, 콜라겐이 뭐 족발, 많은 네. 치킨 뭐 이게 뭐 기본이죠 사실 네. 기본 4대 메뉴예요. 또 읽어주세요. 네, 박종복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근무하고 금요일부터 쭉 쉬고 있어요. 이 꼴 저 꼴 안 보고 싶어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4일째 칩거 중인데요. 한 번도 울리지 않는 제 전화기가 정말 너무합니다. 연휴라 그런가 스팸 문자조차 오지 않아서 혹시 망가졌나 싶어 괜히 핸드폰도 껐다 켜봤다니까요. 아이 뭐 스팸 문자도 이렇게 쉬는 날은 뭐 쉬나 보죠 뭐. 네. 스스로가 이렇게 종복 씨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폐쇄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좀 종복님 창문도 좀 여시고 그럼 또 이제 슬슬 나가고 싶어지거든요. 코에 네. 이렇게 찬바람 들어오고 그러면. 네. 네.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네. 두터운 거 좀 입고 이렇게 한 바퀴라도 좀 돌고 그러면은 기분 좀 뭔가 이렇게 전환도 되고 그럴 텐데. 아니면 저처럼 갑자기 미친 듯이 뛰세요. 그러면 막 너무 살고 싶어지거든요. 너무 살고 싶어진대. 네, 너무 막 살고 싶다 이런 네.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잘 살고 있지만 더 잘 살고 싶어진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전태용 씨는 며칠 전에 새 차를 구입했는데요.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가 사이드 미러와 범퍼를 지하 주차장 벽에 제대로 긁었습니다. 수리비가 엄청 나올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대의 밤에서 선물과 위로를 함께 받고 싶습니다. 아, 저 정말 단전에서부터 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 왠지 그냥 주차를 실수하셨다기보다는 왜 주차장 바닥 되게 미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미끄러진 것 같기도 하고. 네. 대놓고 지금 태용 씨가 선물과 위로를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뭐 읽어드린 분들 다 외식 상품권 네,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읽어주세요. 네. 215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분명 부장님이 이번 승진 발표 때 제 이름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하셔서 미리 한 턱 거하게 쐈는데 마지막에 미끄러져서 승진 못했습니다. 유유. 저 승진 못한 것도 못한 거지만 돈을 너무 많이 써서 크리스마스에 절 위한 선물도 못 쐈어요. 유유. 위로의 선물 받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 하신대요? 상사님께서 네.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하시니까 이걸 누가 사실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 한 턱 쏜 건데 이거 어떡하지? 부장님 너무하십니다. 네. 부장님도 확실할 거라고 생각은 하셨겠지만 네. 이게
참 그러네요. 씁쓸하네요. 진짜 씁쓸하네요. 네. 당연히 한턱 쏘고 뭐 그게 뭐가 아까우셨겠어요. 뭐 네. 지금도 뭐 아까운 거보다 뭔가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뭔가 하지도 못하는 게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뭔가 아쉬운. 네. 그러니까요. 자, 적재가 피처링한 써니의 똑바로 바라봐. 자, 이 노래는 어떤 곡이죠? 네, 이 노래는 저의 첫 번째 싱글이었고요. 올해 적재 씨가 함께 기타와 노래 연주를 함께 해준 시티팝 곡이에요. 네. 네, 제목이 좀 세서 놀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노래는 소프트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아, 똑바로 바라봐. 네. 자, 응원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똑바로 바라봐 줄래. 적재 피처링 써니의 똑바로 바라봐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써니 씨와 함께 성탄 특집 크리스마스의 끝을 잡고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끝나기 전 내가 그 밤에서 선물을 꼭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네, 메시지로 받고 있었습니다. 또 읽어드릴까요? 네, 319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소개팅하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상대분에게 저 죄송하지만 그쪽보다는 예전에 소개팅한 분이랑 더 잘 맞는 것 같아서요. 우린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차였습니다. 유유. 그리고 쓸쓸하게 회사 근처 자취방에서 혼자 보내고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참 절 아프게 하네요. 유유. 이거 정말 노매너 아닌가요? 아니 뭐 굳이 그 저런 말을 꼭 전에 했어요. 소개팅한 분을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얘기는 네 굳이 사족이었던 것 같은데. 와 정말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아 근데 3197님 뭐 이걸 뭐 또 차였다고 표현하세요. 그냥 네. 아유, 네 그렇게 이렇게 매너도 별로이고 네. 배려심이 좀 없는 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 만났으면 네. 나중에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맞네요. 뭐 소개팅하고 이렇게 서로 느낌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각자의 뭐 길을 선택하는 걸 뭐 누가 뭐 누구한테 이별을 뭐 통보한 것도 아니고 네. 이건 차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를 막 이렇게 자학하거나 뭐 지금 이 상황을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자, 6555님은 시어머님이 저 모르게 형님만 겨울 점퍼 따뜻한 거 하나 사주셨더라고요. 하, 올겨울 제가 어머님 한약도 지어드렸는데 왜 형님만 사주신 거죠? 저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제게 위로의 선물이 필요해요. 아, 형님은 어머니께 혹시 금반지라도 하나 해드린 건 아니었을까요? 모르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몰라요. 네. 저희가 뭐 이간질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네. 아, 그리고 뭐 이렇게 누구한테 어떤 그 더 뭔가를 네,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러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우연찮게 뭐 다른 이유가 연유가 있었겠죠. 네. 자, 우리 써니 씨가 오늘 가장 처절했다 생각하시는 분을 뽑아서 네, 아까 그 선물 두 개 더 챙겨드리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직접 써니 씨가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광고를 듣고 와서 네. 선물 두 개 더 받으실 가장 처절한 분 발표하겠습니다. 자, 바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가수 써니 씨와 함께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뭐 내가 그 밤에서 선물을 꼭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받아서 가장 네, 아쉬웠던 분 네, 써니 씨가 직접 뽑으셨습니다. 외식 상품권에 커피 3종 세트 약도라지청 받으실 오늘 가장 처절한 사연의 주인공은요? 승진해서 아쉽게 미끄러지셨다는 분입니다. 2158님입니다. 이걸 뭐 축하드려야 할지 네. 네. 저희가 좀 위로차 네. 선희 씨가 직접 뽑아드렸는데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 그렇죠? 네. 자 오늘 선희 씨와 참 굉장히 시간이 짧죠? 네. 금방 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여러분들과 더 또 선희 씨랑 이런저런 얘기 더 많이 나누고 싶은데 다음에 또 저희가 선희 씨 한번 초대를 해드리면 초대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떠셨어요? 그때 막 그대의 밤에 또 이 런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끔씩 한 번씩 염탐을 하면서 나 언제 불러주지? 아, 이 4부의 로고송이 이제 제대로 네. 흘러나오는 거군요. 와우.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너무 기분 좋고 또 오랜만에 우리 엽디님 여기서 또 뵈니까 저에겐 너무나 감회가 새로운 자리였고요. 올 한 해 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는데 즐거운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남은 연말도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써니 씨도 네.
아주 건강하게 또 따뜻하게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희씨 우리 또 만나요. 네. 자 지금까지 그대의 밤 정혜비입니다의 오늘 특별 게스트 가수 써니씨였고요. 오늘 끝곡은 방금 얘기하셨죠. 써니의 Run 네, 들으시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대 옆에 정혜비였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